그러니까 이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사상한 게 우리 장안나 주의자라고 네, 맞습니까? 네,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많은 첼리스트 분들이 원했지만 저만 누리게 된 그 어떤 제 첫 앨범을 지휘해 주셨어요. 너무 많은 첼리스트들이 아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께서 지휘를 해주시면 이건 거의 뭐 도장 인정 그쵸. 인증이죠 인증. 네네네 네. 얘가 내 후계자다 그렇게 되는 건데 네. 그 스스로 자진해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12살 때 그렇게 와, 음반을 제 첫 음반을 지휘해 주셨습니다 손수. 아. 네.